자, AP 시스템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AP 시스템 오늘 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만 9천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시 나왔을 때 이제 좀 매수를 해보려는 전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님, 신규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6천원대까지 한번 좀 내려올 거라고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내용들은 굉장히 좀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상승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좀 시기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 6천원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 준다면은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오랜 기간 안 기다리고 단기간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있거다라는 부분들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만 6천원 선까지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신규 매수가 진입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흥 매수가 1250원에 비중 20%인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흥 오늘은 이제 1120원 선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낙폭이 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중이라서 좀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영흥 같은 경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덕도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영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월봉상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물량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테마나 이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꾸준하게 어차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나 이슈들 충분히 부각되면서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 1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한번 낮추고서 한번 꾸준하게 가지고 간다면요. 충분히 수익권으로 저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흥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1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6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65,200원에 매수해서 비중 30%인데요. 계속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G 관련주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이솔루션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도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와 이번주 좀 하락을 해서 일단 오늘 45,3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이솔루션 이분 좀 손실이 크신데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네, 오이솔루션도 이제 5G로 굉장히 이제 이전에 또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전환이 된 게 5G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상승을 한번
많이 줬던 그런 이제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OE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KMW라든지 RF 뭐 ITC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한번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업종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5G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눌리면서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한 다음에 이후에 우선은 좀 더 이제 크게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가지고 가는 좀 방법을 좀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올라줘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는 합니다. 지금 만약에 뭐 OE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뭐 강한 반등이라든지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올 시기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우선은 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눌렸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좀 줄여놓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한번 빠졌을 때 OE솔루션도 같이 한번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충분히 이후에는 레벨업 되면서 강한 상승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전망은 좋긴 하지만 시장이 밀리면서 주가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이니까 차라리 지금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 다음에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8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매수가 4,3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 이후 지지부진하네요. 계속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지 답답합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쯤에 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3개월 정도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4,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12월이나 1월 달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후 이후에는 4,000원 무너지고 오늘 현재가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 아마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강한 상승세를 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 이낙연 관련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언급이 됐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또 대선이 좀 있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서 이 정치 테마로 좀 영향을 한번 받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이제 테마나 이슈,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뭐 위치상으로도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꾸준하게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물량을 좀 매집을 하고서 추후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 그런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크게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만약에 좀 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아무래도 좀 충분히 하반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대선 때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7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종목 상담 급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동학이요 매수가 44,573원 비중은 20%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65,500원까지 올해 초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나서는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원 선 하회를 하고 49,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동아기업은 이제 수익은 조금 줄어드신 것 같긴 한데 하반기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올 그런 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4만 5천원에서 한 4만 6천원까지는 그래도 좀 충분히 한번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싶지만 지금 이제 비중이 20%가 이제 찼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 이제 한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갈 때 최대 비중 20% 정도는 넘지 말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고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전고체 관련된 산업 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날이 늘어가면서 충분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우선 문제는 지금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하락이 시작이 안 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시작이 되는 시점부터 좀 한번 강하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하게 한번 눌렸다가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익 났을 때 어느 정도 일부분 좀 챙겨놓고서 이전에 좀 크게 수익 보던 게 좀 많이 아쉽겠지만 그게 아쉽다고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하면서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되려 손실권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챙기는 시장이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물량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한번 강하게 시장이 내려오면서 많이 내려줄 때 그때 이제 낮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 준비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타이밍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장 하락에는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아래에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담아보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4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차 매수가 9만 1,000원, 비중 10%입니다. 10만 원 이상 보고 들어갔는데 한번 흘러내리니까 잘 안 올라오네요. 기아차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아차 10만 원 선 터치를 하긴 했었죠. 하지만 지난달에는 좀 조정을 받고 60일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9,9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좀 매수가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신데 10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9만 원대 이상부터 계속 이제 기아차 매수하지 말라고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좀 강하게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2만 원대의 어떤 종목이 1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한 5배 한 500%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매수를 하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종목을 사고서 500%가 올라갔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지 이거 꾸준하게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내가 500%가 올라갔다면 500%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좀 하락이 전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될 수 있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정도는 반등을 주면서 한 9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저는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와서 다른 이제 종목들을
거를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한 만큼 하락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고민들 유튜브와 문자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변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매수가 2,600원, 비중 20%인데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살려주세요. 추가 매수와 손절 기다림 중에 어떤 것이 답일까요? 라는 또 위급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낙폭이 가팔랐는데 최근 고점이 2,795원인데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달려 있으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 빨리 도와주셔야 할것 같은데 테라사이언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선 건설주, 건설 기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다 나온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만 안 눌리고 유지만 해주면 충분히 위로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슈나 재료가 한번 터져줘야 좀 크게 큰 폭으로 강하게 한번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워낙에 지금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아직까지 좀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 종목들은 충분히 내려온다고 해도 뭐 내려올 구간이 뭐 크지가 않습니다. 내려와봤자 어느 정도 좀 눌렸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지만 제가 이전에 좀 상담을 했던 기아차를 좀 빗대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월봉상 굉장히 좀 고점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다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올라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차피 눌려도 별로 안 눌리고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기아차처럼 이렇게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릴 때 강하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기아차를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본인 돈이기 때문에 제 말을 잘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제가 여러 번좀 매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아차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자기 판단 하에, 자기의 의지 하에 그렇게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꾸준하게 들고 가면 수익이 볼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감은 있겠지만, 추후에 주가 자체가 만약에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아, 그때 그 전문가 말 들을 걸 하면서, 한숨을 많이 좀 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기아차는 꼭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한두 달 정도 여유롭게 한번 기다려 보면 충분히 강하게 상승 한번 줄 거니까 그때 한번 좀 빠져나오는 타이밍 잡아보자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은 88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바이오 매수가 15,410원에 비중 20%입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수혜가 있을까 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 당시에는 좀 급등세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세는 최소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인바이오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곡물 가격 급등세도 있지만 국내 최초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좀 한 그런 좀 테마로 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야 되는 시기지만 지금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저희가 감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매도를 좀 하시면 될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 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3,500원 정도 유지를 하시고서 만약에 13,500원이 이탈이 안 되고 유지가 되면 그대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3,500원이 이탈이 되면서 내려온다면요.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한번 나와줄 때 그때 이제 좀 종목을 정리를 하는 방법을 좀 택하시면 조금 더 손실을 많이 좀 큰 폭으로 줄이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익권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인바이오는 일단 손절가 13,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주가 흐름 보시면서 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손절가를 이탈했을 경우에 매도 전략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4,0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5% 정도입니다. 너무 손실이 큽니다. 갖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전기차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코스피 지수 전기 변경 효과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25,000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신 것 같네요.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볼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좀 급등이 한번 나온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가더라도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한 16,000원 이하까지 한번 내려줘야 한번 매수 시도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 16,000원 이하까지 내려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한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좀 큰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 단계다. 상승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느 정도 좀 하락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나중에 16,000원 이하 내려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춰놓는다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저는 한 25,000원까지도 25,000원, 30,000원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단 저희가 좀 더 낮은 구간 내려왔을 때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추고서 그때 이제 좀 수익권에서 가져가는 게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손실이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한 16,000원 선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를 크게 낮추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하지만 종목 전망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기다려보시면 한 25,000원 그리고 30,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매수가 95,100원, 비중 35%인데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실 감안하고 매도해서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호텔신라 9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코로나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9만 원선 이상을 계속해서 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올해 좀 상승 전망,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호텔신라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장기로 저희가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하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한 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눌러줬다가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시작을 할 거라고 좀 제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비중이 지금 3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을 좀 늘리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도 지금 95,000원이라서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등을 한번 기다리면서 반등을 한번 나와준다면 충분히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권이 뭐 5%나 10%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손실폭이 뭐 10%를 넘어서 20%, 30% 이렇게 된다면요, 저희가 이 종목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장기로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나 이제 저희가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제가 매도를 했는데 또 올라가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매수를 안 했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좀 이제 모습을 좀 여러 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언젠가 그런 순간이 한번 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그런 반등이라든지 급등 한번 줄때 손실을 좀큰 폭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 손실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금 비중도 크고 좀 매수가도 많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길게 기다려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고 대응해 보시는 방법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0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매수가 5,090원에 비중 20%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기다리면 매수가 넘어서까지 올라올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임이 좀 많이 비슷하죠.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좀 상승을 했다가 이번 달 지난달에는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4,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아이오닉 5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죠.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상신 브레이크 5,090원,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지금은 당장은 힘듭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눌렀다가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승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월봉상 보시면은 한번 바닥권에서 상승을 줬고, 그리고서 뭐 2, 3개월 정도는 한번 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눌리면 어디까지 한번 눌리냐가 좀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원에서 3,500원까지 한번 눌리지 않을까,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격 뭐 3,000원이나 3,500원대 가격 왔을 때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주고서 그 다음에까지 바로 가는 경우가 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경우도 좀 있겠지만 좀 흔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 줄여놓고서 한번 3,000원에서 3,500원대 가격 줄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좀 이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뭐 5,000원, 6,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줄여놓고
낮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춰놓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3,500원 선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0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매수가 47,613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하나솔루션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전망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재가 45,95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린 수소 관련된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전망이야 뭐 굉장히 열려 있고 저희가 좀큰 폭으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전에 상승을 또 너무 많이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이제 58,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거의 한 6배 이상에 가까운 좀 600%에 가까운 상승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 한 4만 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4만 원대 이탈이 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월봉상 굉장히 지금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이제 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하나솔루션이 언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저점을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뭐 6개월, 1년 뒤에 그 종목을 좀더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기아차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기대감도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사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우선 시장이 눌리면은 당연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더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손실권이겠지만 지금 매도하고서 추후에 한번 눌러줬을 때, 추후에 한번 강하게 눌러줬을 때 다시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좋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주가 봤을 때 4만 원 선이 이탈이 되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금은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좀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보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Y 매수가 6,200원에 비중 20%입니다.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제가 너무 비싸게 산것 같아요.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DY 최근에 이제 6,500원, 한 6,400원 선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굉장히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DY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선 DY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수소차나 이런 이제 섹터들 굉장히 좋고, 그 지금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하나솔루션과 반대로 지금 DY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을 하는,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누군가는 바닥에서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Y 같은 경우는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DY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한 7,5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대에 올라오면은 7,500원에 입절 잡아놓고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올라가는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DY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